LG 스마트 TV의 사용자 정보 무단 수집 논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LG전자는 약관에 표기가 돼 있다라고 밝혔고요. 하지만 사용자 가운데 약관을 사실 꼼꼼히 읽어보는 사람은 드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 불법으로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예, 명백히 불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이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지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약관에 포괄적으로 쭉 해놓고 우리 이제 포괄적 동의를 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EU법을 참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EU 개인정보보호법,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다 위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시청 행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기에 LG전자가 이런 일을 한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가 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자동 수집 기능을 이용해서 어떠한 프로를 주로 보는지, 그리고 스마트 TV이기 때문에 다양한 뭐 뱅킹 서비스도 하고, 그다음에 앱을 이용해서 뭐 어디 접속해서 웹 서비스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부 들리는 얘기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또 소비자에 맞는 타겟형 그 광고 이런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특히 만약에 광고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것은 괜히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 또 시청 정보 수집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꺼놓는다고 해도 정보가 계속 수집이 된다고 또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관에 써놔도 일단 문제가 되는 건데 더큰 맞습니다. 문제가 될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의 경우에 이제 구글이 우리 구글 서비스를 이용해서 검색도 하고 지도 서비스도 받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러한 정보가 구글 서버로 자동적으로 전송되는 것 때문에 구글이 EU나 미국 이런 데서 조사도 받고, 지금 뭐 커다란 벌금형을 받을 시정 조치와 함께 벌금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행위로서요. 더군다나 이게 꺼놔도 자동 수집된다. 이건 명백한 기만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에서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LG전자의 스마트 TV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같은 스마트 TV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스마트 TV는 또한 인터넷과 연결되기 때문에 해킹에도 취약한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안 문제까지 같이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영국 BBC를 포함한 여러 매체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다고 들었거든요. 특히나 유럽 문화는 좀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LG전자에 대한 소송이 좀 계속 잇따르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성은 보시나요? 충분히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의 경우에 보면 수집된 정보를 무슨 목적으로 사용했는가. 그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단순히 뭐 소비자에게 좀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수집했다.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뭐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커다란 어떤 그 집단 타격이. 소송에 시달릴 거고, 아마 그 구글의 경우에도 수백만 불의 어떤 벌금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LG전자는 아마 더 크게 맞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IT 기기를 통한 정보 유출 문제가 비단 뭐 TV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요즘엔 융합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스마트 디바이스가 생활 곳곳에 다 침투하고 있죠. 구글 글래스도 그렇고, 이러한 그 갤럭시 기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모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정보를 자동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이러한 것에 맞춰서 개정도 하고, 또 개개인들이 우리의 자기의 프라이버시는 자기가 지킨다는 차원에서 먼저 스스로 조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